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오, 공인님이 비건 씨 오늘 되게 오랜만에 모자 쓴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네, 되게 오랜만에 좀쓴 느낌이네요. 완전 모자 비건이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썼습니다. 자, 오늘 뭐 하셨어요? 빨간 날이었는데, 날씨도 좋았는데. 빨간 날인 걸 몰랐어. 뭐 사실 우리한테는 뭐 실제. 빨간 날이 크게 그건데, 날씨 좋았잖아요. 날씨 좋았죠. 예, 네,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봤어요. 아, 날씨 좋네 오늘 이렇게. 내가 나간 횟수 한 번. 뭐 나갔냐면 편의점? 냉면 먹으러. 아, 냉면 먹으러. 그거 딱 하고 혼자? 혼자 혼내. 아, 날씨 좋았으니까 혼자 뭐 먹을만 하죠. 예. 괜찮아. 나 날씨 좋은 날 남의 결혼식 축하해 주고 왔어. 그거 사회 좋네. 보고 왔는데, 와, 진짜 씁쓸하더라. 아, 결혼하면 사실 사회를 보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축하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부러웠어, 그냥. 그러니까 축하하는 마음보다 부러운 마음이 훨씬 컸어. 친구? 아니, 우리 헤어쌤 이제 처제. 헤어쌤의 처제. 예, 근데 와, 축하를 해 주는데 축하하는 마음보다 부러운 마음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을 축하해 주는 인생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아, 근데 결혼식은 진짜 너무 부럽겠다. 그 아주 부러워. 사랑스러움의 극치의 장면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사랑하는 날이고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진짜 약간 그리고 거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난 참 불효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 그 부모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아,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지금 불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의 마지막 미션 같은 느낌이잖아. 예. 아, 근데 뭐, 한 5년간 없을 거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혼은 무슨 지금. 빙원 씨, 언제 결혼하고 싶어요? 저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 가정을 꾸리고 싶고. 한 몇 살쯤? 30. 원래는 계획 뭐 머릿속에 아 이때 하면 좋겠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언제가 좋을지도 모르겠고 왠지 저는 38대쯤에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꽤나 길게 잡아놨네. 네. 딘딘 씨는요? 저요? 저는 사실 한 33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고 싶다? 네, 당신 33세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 나는 나 어릴 때 네. 늦어도 33세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안 돼. 38도 힘들 것 같은. 난 어릴 때 33이면은 아들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딸 둘 정도 자녀 한 둘 정도 있을 줄 알았어. 초등학생 때 오시는 엄마 아빠들이 33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